자, 여러분들, 저는 알라바마주에서 지금 뉴저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있는 동물원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한 시간 정도 거리에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뉴저지에서 혼자 온 게 아니고요. 같이 온 친구는요, 바로 안녕하세요, 인셉트 브라더스 김준석입니다. 아, 역시 목소리가 아주 감미롭죠. 자, 오늘 여기다 QR코드 보여줘야 되나? 자, 우선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자, 여기 온 동물원은 브롱스주라는 곳인데 굉장히 큽니다. 와, 이게 대충 봐도 악어 있네. 아, 우리가 여기구나. 금방에 모니터. 야, 이거는 하여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착 둘러보겠습니다. 얘 그거 아니야? 공작새? 아니, 공작새가 왜 나와 있지? 와, 정말 이쁜 공작새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야, 나 같이 가자. 공작새 엄청 많아요. 방금 본 게 수컷이고, 여기 색깔 없는 애들이 암컷인데 얘는 이제 어린 수컷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건물인데 마다가스카르라고 써 있거든요. 땡큐. 오, 와, 분위기 너무 좋다.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섬이긴 하거든요. 이게 마다가스카르라고 굉장히 신비한 섬입니다. 거기를 약간 구현해 놓은 생물들과 이제 식물들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 정글에 온 것 같아요. 아마존 그 냄새가 나거든요. 악어다. 대박. 진짜 악어야. 지금 물고기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 시클리드 애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가짜인가? 아, 진짜? 아니야, 진짜 같은데? 진짜 이거 만나면은 한 4m 돼 보이는데 너무 살벌한데요? 저기 악어가 지금 저기서 눈을 뜨고 있거든요. 진짜 같죠, 여러분? 가짜인가? 아, 안 움직이니까 너무 궁금하네. 아, 지금 본 게 크로코다일이네. 아,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나무들을 매달에 100만 그루를 벤대요.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양서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분위기 너무 좋다. 실제로 이렇게 기르고 싶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마다가스카르에만 있는 도마뱀이 여기 있는데 그냥 이쁘긴 한데 사실 그냥 파이어스킹크나 이런 거 체형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트리보아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어둡게 해놨거든요. 오, 방사거북이다. 와우. 이 방사거북이는 국제멸종위기종 1급이거든요. 사이테스 1급이라서 동물원에서만 이게 데리고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은 사육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약간 긴 꼬리 원숭인가? 무슨 원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꼬리가 보이거든요. 오, 귀여워. 안녕. 여러분들, 여기도 이게 특이한 친구가 있거든요. 오, 야, 눈 되게 멋있다. 근데 합사되어 있는 것 같아서는 서로 싸우진 않고 잘 지낸 것 같아요. 야, 귀엽지 않아요? 눈도 약간 매섭긴 하다. 오, 나 쳐다봤어. 카메라 응시. 오, 진짜 긴 꼬리 원숭이네. 찍었는데 맞았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좀 굉장히 희소한 친구인데 스파이더 톨토이즈라 해서 거미 거북이? 약간 거미 육지 거북이? 약간 그런 친구거든요. 수족관도 있는데 되게 지느러미를 우아하게 움직이는 친구인데 저기 아래 있는 애도 되게 특이하다. 약간 꺽지 되게 심술궂게 생겼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포사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천하태평 자고 있네요. 오, 귀여워. 그리고 제일 귀한 걸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람쥐인데 약간 한국 다람쥐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오, 바다사자인데 여러분들, 얘네가 여기서 엄청 열심히 놀고 있네요. 그렇대.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와, 여기 지금 주홍날개 꽃매미들이 많이 죽어 있거든요. 이게 트랩이 되게 원리가 특이해요. 여기로 걸어 올라가서 갇혀서 여기 나무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데 파충류관인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 보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네요. 아, 뱃목 거북이. 아, 여기 있다. 이제 호주에서 한번 실제로 잡아봤는데 굉장히 덥고 낮은 그런 둔벙 그런 데서 발견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오, 약간 유튜인가? 오, 뭐야? 여러분, 이게 발 앞에 있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큰데?
어? 뭐야? 그치 그치 처음에 나무인 줄 알았지. 와 이 헬벤더라고 쓰여져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아니 이 존재 자체를 몰랐었거든요.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이야 진짜 멋있다. 안녕 하이로. 오 내가 사육하고 있는 친구다. 아 얘는 크로코다일이구나. 아 귀여워. 물에 둥둥 떠있을 때 굉장히 귀여운 거 아시죠? 위에서 보면은 아무 얼굴만 보이지만 아래에서 보면 굉장히 귀엽다라는 거. 여러분들 거미줄 파이톤 진짜 크다. 한 3m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바인 스네이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곤충을 좀 먹는 친구거든요. 저렇게 나무줄기처럼 숨어있다가 곤충들이랑 하면 잡아먹는 그런 독특한 뱀이죠. 아, 어? 자연에서 이거 멸종됐다는 건가? 이게 지금 두꺼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이쁘다. 지금 여기 환경 자체는 너무 완벽해가지고 지금 방금 본 개구리가 브롱스주랑 탄자니아 이쪽에밖에 없대요. 아, 그리고 예전에 학교에서 봤던 것 같은데 레티큘레이트 파이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콘다 그린 아나콘다 제가 이번에 아마존 가서 보고 온 친구인데 딱 봐도 그냥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뭐 여기 토도도 같이 들어있어? 뭐야 진짜 있네. 여기 보이세요? 확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악어들이 있어요. 우와 가비알도 있다 보다. 가비알이랑 크로코다일이랑 엘리게이터랑 다 있네. 사육장이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역시 이런 점은 또 보고 배워야 되죠?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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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악어. 여기 앞에까지 왔어. 아유 착해라. 고마워 유튜브 가글 아니구나. 아유 내가 또 아래 찍으니까 또 아래로 오는 거 봐라. 어 뭐 주워 먹는다. 야 그거 돌멩이야. 어떤 도마뱀인지는 전 못 봤거든요. 처음 보는 친구인데 아마 이집션에서 온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저 여기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겨나고 와서 뭐 어떤 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본 바이퍼 얘네는 이제 낙엽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보이시나요 색깔? 이야 여러분들 와 잘은 안 보이는데 이제 모잠피쿠스라고 제가 예전에 수입을 해서 키우고 싶었던 친구인데 배가 엄청나게 빨갛고 수컷이 이쁜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있네요. 아 안 나와서 아쉽다. 이거는 뭐야? 색깔이 초록 색깔인데 너무 매력적이게 생겼는데? 우와 코브라까지 있어요. 아 얘가 지금은 되게 얌전한데 지금 비늘은 이렇게 생겼고 엄청 크진 않아요. 진짜 볼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 오 설마 썬게이저? 설마 썬게이저는 없고 자이언트 혼 리자드가 있는데 저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불개미 먹여서 사육해봤던 친구인데 정말 귀엽고 매력적인 종이죠. 그리고 여기는 바이퍼 개코. 아 한국에도 있는데 여기 바이퍼 개코도 있고요. 어 아가마 와 되게 귀여워. 뭐 찾았어? 파란색 같아. 파란색. 우와 예전에 다흥님이 사육했던 개체 아닌가요? 일렉트릭 블루였나? 아 지금 되게 이쁜 친구인데 지금 저 뒤에 있지만 발색이 대충 봐도 되게 이쁘죠? 오? 우와 오 처음 보는 거북이다.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거북이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키우고 싶다. 전체적인 환경이 참 아름답죠? 굉장히 흥미로운 곳입니다. 입장료가 사실 비싸긴 했어요. 한국 돈으로 거의 6만원인데 안 아깝다. 이야 여러분 셀핀 리자드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수컷인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꼬리가 핀이 잘 살아있습니다. 여기 거북이도 같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안녕 내가 오니까는 수영하네.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파충류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커 얘? 얘 그거 아닌가? 아마존에 사는 그 아마존 강 거북? 아마존 강 거북 아니에요? 맞죠? 아 맞네. 이거 아마존에서 사는 아마존 강 거북이랑 카이만 리자드. 아 수박바라고 하는 친구도 여기 있다. 알이랑 같이 거북이. 아 실제로 저는 시장에 가서 봤었거든요. 아마 미국 시즌 2를 지금 보고 계시고 아마존 편을 안 보셨으면 아마존 시장 편 정보로 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와 파충류관이 진짜 잘 돼 있네요. 네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와 정말 처음 보는 파충류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동물들 한번 좀 더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나비정원에 왔는데 오 진짜 이쁜 나비들이 진짜 많아요.
배추인 나비다. 오, 진짜 많다 나비가. 지금 여기가 굉장히 습하고 안 보여. 아, 신기합니다. 저렇게 나비 고치를 하나하나 다 달고 계시거든요. 저런 식으로요. 와우. 이야, 엄청 크다. 버터플라이 코인.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새가 있네. 아, 물 먹니? 와우.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 고릴라가 있다고 합니다. 콩고라고 하는 곳인데, 들어가 볼게요.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기는 청설모랑 다람쥐가 여기 잔디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오, 나무 속을 들어갑니다. 뭐가 나오려나?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게 코끼리 발자국이래요. 우, 엄청 크죠? 오. 자, 여러분들 이걸 누르면 와,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있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버터플라이 피시라고 해서 위에서 보면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기 이거 이제 콩고에서 사는 꽃무지들이거든요. 이쁘다. 우와, 골리앗. 우와, 콩고에 사는 이제 곤충들을 이제 표본을 이렇게 다 해놨네요. 식물인제. 아, 딱 봐도 독 있게 생겼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페어 있습니다. 페어 렁피시라고 하죠. 이거 아프리카에서 건기 때는 여기 진흙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아, 여기 픽시프로그 있다. 나중에 내가 자연에서 널 보러 갈게. 뱀이 저희를 보는 체온. 그리고 와, 뭐야, 멧돼지가 있어. 너무 귀엽게 생겼네. 귀에 털도 있고 턱에 털도 있고 등에 줄무늬까지 있네. 레드 리버 호그라고 있네요. 우후, 원숭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모니터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가, 오, 여기 고릴라가 있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와, 진짜 크다. 사람처럼 앉아있네. 여기 있는 친구는 뭔가 삐진 것처럼 등을 돌리고 있어요. 오, 진짜 커. 사람이랑 비교되시나요? 고릴라 저 뒤에 있는데. 와, 진짜 신기하다. 한국에는 고릴라가 없잖아요. 근데 앞발이 굉장히 길어서 저런 식으로. 지금 여기 현재 네 마리가 있대요. 표정이 그냥 그러네요. 빼 튀어나왔네. 귀엽네. 오, 와, 와. 고릴라가 옆에 누웠는데 너무 신기해요. 실제로 엄청 큽니다.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너무 신기하죠? 실제로 엄청 크고 가슴 근육도 엄청 발달돼 있고 앞발이, 손이죠? 팔이 엄청 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기린이 있네요. 와, 처음에는 저 모형인가 했는데 이제 움직입니다 제가. 우와, 우와, 여러분들 스노우 레퍼드예요. 우와, 멋있어. 와, 살아있는 친구를 여기서 볼 줄은 진짜 상상 못했습니다. 그 쿵푸 팬다에 나오는 약간 그 친구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이, 날 쳐도 무서워. 아, 그리고 이제 나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소셜독? 도그? 여우랑 강아지랑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와, 신기한 건 진짜 많다 여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브롱스 주라는 곳에 왔는데, 야,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뭐 고릴라부터 늠표범까지, 그리고 다양한 파충류들, 그리고 동물들을 구경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한 40% 50% 밖에 보진 못했지만, 무튼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